미니맥스 알고리즘을 틱택토 게임에 적용했을 때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누가 둘 차례인가요? X표가 둘 차례, 동그라미 X라고 할게요. 그냥 각 차례인데 X가 여기에 두게 되면은 10점은 없고, 그리고 여기다 두게 될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점수는 없고 세 가지 가능한 경우 중에서 X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익이 가장 크게 되는 것을 선택하겠죠. 따라서 이걸 선택해야 될 겁니다. 이 경우를 볼게요. 이 경우에서는 이제 동그라미가 둘 차례죠. 동그라미가 여기를 두게 되면은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X 입장에서의 점수입니다. X 입장에서의 마이너스 10이 되고, 이쪽으로 두게 되면은 X 입장에서 플러스 10이 되죠. 따라서 동그라미 차례에서는 여기를 당연히 두겠죠. 여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둘 경우에는 마이너스 10이 돼서 지금 점수는 X 입장에서만 한다는 걸,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는 이쪽을 두게 될 거라는 거, 그죠? 각자가 이제 합리적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죠? 둘 다 합리적인 선수들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습니다. 자, 이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이 경우는 보니까 이 경우는 보니까 이 상태에서 X가 둘 차례에 얘 X가 둘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 3, 4 이 세 가지 경우입니다. 2일 경우에는 무조건 10점을 따는 거고, 3일 경우에는 동그라미가 여기다 둘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10이 되고 여기다 두면은 플러스 10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 4의 경우에서도 동그라미가 여기 두면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여기다 두면은 플러스 10. 따라서 두 선수가 둘 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1번 상태에서 X가 둘 차례라고 한다면은 어떤 경우든 X가 이길 수가 있죠. 그죠? 따라서 이러한 상태의 어떤 점수를 매길 수가 있어요. 유틸리티를 매길 수가 있는 겁니다. 확실히 좋은, 이렇지 않은 다른 그림에 비해서 X한테 유리한 형세잖아요. 그러니까 각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유틸리티 효용을 매기는 것은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각 스테이트의 유틸리티와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 하나하나가 쉘 하나하나와 같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서 쉘 하나하나가 스테이트로서 우리 점수를 가졌잖아요. 이 쉘 하나하나가 지금 이 그림에서 이런 형태, 그리고 형세 하나하나에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서로 통하죠? 자, 그래서 뭐 코드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코드는 나중에 우리 실습 시간에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두 경우를 둔 건데 선수들이 완전히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팩맨 게임에서 완전히 합리적이라고 한다면은 이 고스트가 완전히 합리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결코 에이전트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에이전트가 약간 비합리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뒤로 간다거나 뭐 백을 한다거나 좀 랜덤하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게이밍을 할 수가 없죠. 무조건 질 텐데요. 뭐. 그죠? 그렇게 약간의 비합리성이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요런 결과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죠? 스마트하냐 혹은 덤하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1번부터 해서 2, 3, 4 이렇게 상태를 둔다고 하면은 어떤 경우든 X가 다 이기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상태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어떤 각 스테이지에 값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효용, 유틸리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코스트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리인포스먼트 러닝 할 때 코스트가 있었잖아요. 얘가 한 칸 움직일 때 뭐 1점을 어떻게 손해를 본다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게 있었죠. 그리고 코스트라고 하는 개념도 한번 또 그때 적용이 됐었죠. 그때의 기억을 되살린다고 한다면은 틱택토에서도 마찬가지죠. 요것이 각각의 셀이라고 한다면은 목적지가 멀리 있을수록 코스트가 더 크고,
그리고 당장의 승리가 내일이나 모레의 승리보다 더 값지죠. 그죠? 어차피 다 승리는 합니다만은 이 상태에서 승리는 하지만은 당장 승리할 수 있는 게이 경우. 지금 누가 승리하는 그림인가요? X가 승리하는 그림 맞군요. X가 승리하는 경우니까 그 동그라미 입장에서는 당장의 패배죠. 지금 상황에서 당장의 패배일 경우 다음 칸이죠. 다음에 패배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8. 그리고 조금 더 살다가 뭐몇칸더 두다가 사망할 경우에는 마이너스 6. 각 단계의 코스트를 1로 잡은 겁니다. 그죠? 잡았을 때 그러면은 이 어차피 패배한다 하더라도 하나, 둘, 셋, 네 개의 경우에 스테이트 값이 O 동그라미 입장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뭐 어려울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예전에 다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예전에 리인버스드 머닝 할 때는 뭘로 줬었나요? 람다를 줬었나요? 감마를 줬었나요? 감마인가 해서 당장의 이익이 나중에 이익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될 어떤 보상을 감가상각을 시켰죠. 상각을 시켰죠. 그 애멀타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 부분에 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개념입니다. 개념이고 이 틱택토는 기본적으로 간단히 구현할 수가 있으니까 요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는 이분의 GitHub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는 주소를 인터넷상에서 틱택토 언더스탠딩 더 미니맥스 알고리즘으로 검색을 하시면 바로 찾을 수가 있으니까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요 소스 코드를 제가 게시판에 강의실 게시판에 일부는 생략하고 이렇게 주석만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석만 보고 한번 파이썬으로 코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